예, 부동산 꿀팁의 김수당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수리수리 마수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전원 별장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그 본 마수동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가야산 방향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바로 2차선 접해 있는 땅이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사드렸던 땅인데 사장님이 땅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우선 드론 영상하고 보면서 드론 영상하고 아니고 드론 영상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한 감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산 바로 밑에 있고 해발이 높은 그런 지역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혐오시설도 없고 전원주택밖에 없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기 전에 드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2차선 성주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땅보다는 조금 예, 여기 지금 앞자락에 보면은 이렇게 축대 공사가 지금 보니까는 발파석 같아요.
이 돌로 지금 앞자락에 축대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에 이렇게 구거 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쭉 파이프 지금 설치되어 있어. 이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차량 진입은 알다시피 이렇게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펜스가 치재져 있습니다. 자,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한 대씩 이전만하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이동에도 해발이 가야산 바로 밑에가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500꼬지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앞자락에 지금 보니까는 보리수나무하고 뽕나무, 단풍나무. 이건 돈 좀 들었다. 단풍나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앞에 보면 저 이상하게 된 구조물 두 개가 있는데 그 위로 보시면 보십시오.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발 높은 가야산 바로 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34m.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들하고 그 가야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 보면 나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수리수기 마술입니다. 부지 면적은 632평이고요.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약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답입니다.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 돈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평당 40만원에 지금 받아 달라 합니다. 인근에 매매되는 가격이 그렇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작은 땅들은, 큰 땅들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작은 땅들은 40에서 또 많게는 70까지 매매되고, 계곡을 끼다면은 60에서 100만원까지 육박하는 그런 동네의 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사장님이 본 땅 뒤쪽을 뺑 돌아가면서 가죽나무를 지금 심어놨고요. 그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건 엄나무 지금 심겨져 있고, 이것도 엄나무 두 그루 죽었다. 자, 요거는 보니까는 그 유명한 편백나무 같네요. 그죠? 편백나무고. 자, 그래 중간중간에 보면은 태양광 보이시죠? 태양광 등 비슷한 거 달아놨습니다.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짐승 퇴치용으로 사장님이 꼽아 놓으신 것 같네요. 태양광 짐승 퇴치용 등.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농사용 전기도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인입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의 좌향은 동북향입니다. 지금 보면 이 정면에 보이는 이곳이 동북향인데요. 나중에 건물은 전망을 보시려면 동북향으로밖에는 전망이 안 나오겠다. 여기도 사실 지금 저주편이 지금 남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향으로 지면은 앞에 산이 가리기 때문에 건물 안치기가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동북향으로 건물 안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건축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전기 인입되어 있고, 지하수는 인근의 파이프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농작물이라든지 생활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유실수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저 정상적인 농사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가꾼 유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리고 이거는 건물인데요, 그 은행에 왜 저 자동 그 인출입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건물 같아요. 은행에서 어디 뭐 여기 보면은 365호 코너 있죠. 은행에 들어가면 막 돈 뺀 데 있잖아요, 그죠? 은행 안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건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뭐 그런 대로 그냥 농막으로 아쉬운 데 하나 비피할 곳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한 바퀴 빌려 보겠습니다. 자두나무, 들깨. 오씨, 이거는 백년초 심어놨다, 그죠? 백년초 심어놨고,
자두는 다 닦았대. 자두나무 다 닦고, 여기는 아로니아. 사과나무. 사과. 아로니아. 방금 아로니아 수다이 굴대. 그죠? 이 아로니아 맞죠? 아로니아. 아이고, 떨버라. 자, 대추나무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대추, 사과. 대추는 뭐, 나무는 싱싱한데, 젊고 싱싱한데, 달리지는 않았는 건데, 아, 요, 달리 있네. 여기 보이시죠? 대추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사과는 수다 달려 있어요. 아이고, 참, 사당인데. 뭐, 애고 달리 있대, 사과. 대추는 내는데 많이 열리겠다. 얼마 요거는 많이 열리네. 한번 보세요. 요거는 많이 열리다. 어, 이거 많이 열리네. 요것도 많이 열리고. 오, 뭐야. 대추 뭐, 성목을 사다 심었나. 그 당시에는, 대추나무 없었던 것 같은데. 뒤쪽에도 이 축대공사 다 쌓여져 있네. 아, 딸이 대추 오직 열리다, 이거. 한 나무 열리다, 이거. 많이 열리, 열리. 사장님, 이 방송 보고 이거 가지 마세요. 애벌 달다. 저 앞에 보이는 시금리한 나무 있죠? 저거는 피자두 나무 같아요. 아니, 와, 자두 비부만 와, 벌겋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건 피자두 나무 같아요. 수박자두 하나, 피자두 하나. 제품 땅도 있네. 저 앞자로 가볼게요. 옆에 여는 사과나무 가성이다. 야, 아까 사과 달리는 거라. 아따야. 뭐, 사과가, 뭐, 조만하노? 희한하네, 요거. 뭐, 조래 작은 사과가 있노? 새로운 품종이 같다. 이 옆집 사과밭인데요. 사과가 하도, 아유, 이쁘게 달리있다. 뭐, 저런 사과 품종이 있노? 희한하네. 저것도 분명히 품종이 있을 거야. 품종 이름이 있을 거야. 자, 이 땅은 대추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대추나무거든요. 이거는 살구. 살구나무가 매실, 참. 살구가 매실입니다, 매실. 자, 완전 첩첩산중입니다, 여기. 접근성 좋은 첩첩산중. 자, 또 나가면서 또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게 뭐고? 이 구기자 심어놨는데 영양분이 좀 적어서 말이 안 달리 있다. 아이고, 뭐 없는 게 없노. 요거 자두. 자두나무, 요거는 두루, 대추, 감나무. 아이고야, 감 크다, 요거. 단감 같다, 단감, 요거는. 그죠? 단감 맞죠, 단감. 요거는. 단감나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감나무이고요. 저. 아이고야, 이거 백년초 밟으면 안 되는데. 백년초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이렇게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저거 고사리입니다. 나름은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힐링하려고 뭐 많이 심어놨는데 대추 말고는 수확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참 애잡쌌다. 자, 그리고 이 땅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성토 작업을 하면서 마사토 재질의 흙을 성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 뒤에는 또 바로 펜션입니다. 이게 펜션, 프로방스 펜션인가 좀 펜션이기 때문에 기촌 주택 부지 또 전원 별장 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요새는 또 펜션을 하더라도 계곡을 안 끼면은 그 야외 수영장을 따로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펜션 부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곳은. 그 정도로 가야산 밑에 해발 높고 경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 뒤에는 펜션입니다. 펜션.
평평하다. 그죠? 평평해. 건물을 이쪽 방향으로 보고 지어도 큰 무리는 없겠는데, 그죠? 여기 공간이 지금 넓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보고 건물을 지어도 큰 무리는 없어는 보입니다. 전망은 여기가 참 좋습니다. 전망은 좋고, 가야산이 흔히 보이는 곳은 이곳이 가야산이 흔히 보이거든요. 자, 건물 짓는 거는 그 소비자가 알아서 건물을 어디 안 짓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하여튼 뒷돈 들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도라 있고, 물은 지금 이웃의 파이프를 지금 자연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사장님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 한 포인트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 보이시죠? 요 친구 형님인데, 예전에 저 형님이 저쪽에 이제 축사를, 서울을 좀 많이 미겼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다른 데 축사 하나 사시고 지금은 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곳은 청정지역이다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서울 많이 미는데 지금은 서울을 안 밉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망은 뭐 이쪽이 괜찮는데, 여도 나름은 가야산이 흔히 보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건물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여기서 수돕을 하고 또 사무실 가서 제가 이것저것 공부 보면서 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괜찮다. 사장님은 나름 고생했다. 웬만한 뭐 대형차도 바로 땅까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요 구고공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형차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가면은 가천면 용사리, 신계용사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곳은 제가 올라온 방향입니다.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간단간단한 장은 그 가천면 소재지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가천 그 위쪽에 가면은 OK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가천선 거기까지는 한 10, 한 2, 3분만 아마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하면은 가천면 소재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주읍에서 여기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가야산 밑에 청정지역인 우리 경북 성주군 가천면 수리수리 마수리, 기촌주택부지, 또 전원별장부지, 때에 따라서는 펜션 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조용해, 정말 깡사이. 바로 뒤에 펜션입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가천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읍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주읍에서 가천면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약 20분 안쪽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땅이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2차선 도로 접혀있기 때문에 방금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큰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자, 오늘 제가 성주 읍내에서 이 방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쇽 돌아왔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포천계곡, 또 우리 신계용사로 가는 그런 그 도로라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이고 여기가 정서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동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동북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서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남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건물을 지시기 바랍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남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전면부 접혀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전면 접혀있는 게 약 17m 도로를 접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m 도로, 2차선 도로 접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도로는 성주군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주군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성주군 땅을 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이 도로를 막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 593번지입니다. 593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자,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2090제곱미터, 약 632평이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온 곳인데요. 향후 건물을 지으면은 1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이쪽에는 축사 안 됩니다.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을 수 있는데 축사, 혐오시설은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땅은 주위에 있는 지적 경계를 쭉 보시면은 우리 땅은 보면은 할머니들 많이 신는 버선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선 모양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에 프로방스 칸, 프로방스 맞지? 프로방스 펜션이 있고요. 또 인근에는 전원주택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도 전원주택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자, 우리 이곳에서 여기에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 부분에 예전에 축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축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님이 다른 쪽에 축사를 크게 사서 그쪽에 소를 키우고 이쪽에 청정지역에는 소를 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혐오시설은 없다. 냄새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청정, 완전히 깨끗한 청정지역이고 해발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그 병요양 하실 분들이라든지 또 심신 수양 하실 분들 이곳에 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 기촌주택부지 또 전원별장부지 때로는 펜션부지도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